A 하느니 B 하는 게 낫다라고 하는 위치 A 부르 B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한다면 위치 这样活着 还不如死了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요. 뒷부분에서 차라리라는 말이 좀 들어갈 때가 많아서 还不如 倒不如 이런 형태로 종종 출연을 하고요. 또 다른 버전은 수어가 들어가서 A라고 말하느니 차라리 B라고 말하는 게 낫다 라는 표현도 자주 보이는데요. 与其说是妈妈，不如说是最好的朋友。엄마라고 하느니보다는 차라리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하는 편이 낫다. 이런 표현도 많이 볼수 있습니다. 我的青春谁做主?에 나오는 문장을 먼저 보실까요? 자녀가 나서서 부모에게 이혼을 적극 권했다. 뭐 이런 문맥인데요. 与其在一块不快乐,还不如 重新调配，各自过自己想过的生活，生活多美好。같이살면서안즐거운것보다는새로다시짝을찾아서각자자기가살고싶은생활을사는쪽이낫지。그렇게살면생활이얼마나아름다워。与其在一块不快乐，不如重新调配，各自过自己想过的生活，生活多美好。与其在一块不快乐，不如重新调配。各自过自己想过的生活，生活多美好啊！与其在一块不快乐，不如重新调配。各自过自己想过的生活，生活多美好啊！与其在一块不快乐，不如重新调配。各自过自己想过的生活，生活多美好啊！与其在一块不快乐，不如重新调配。各自过自己想过的生活，生活多美好啊！与其在一块不快乐，不如重新调配。各自过自己想过的生活，生活多美好啊！与其在一块不快乐，不如重新调配，各自过自己想过的生活，生活多美好啊！欢乐颂에나오는문장을보겠습니다。모두엘리베이터에갇힌상황인거죠。与其半懂不懂的瞎操心，不如省省心在这儿吃吃喝喝省体力。半懂不懂，제대로뭘모르는거죠。瞎操心。쓸데없이 걱정하는 겁니다. 성신 신경 쓰지 않는 거지요.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신경 쓰고 걱정하고 하느니 성신 마음 들쓰고 신경 쓰지 말고 이곳에서 먹고 마시고 하면서 성体力 체력이나 아껴두는 쪽이 낫다. 与其半懂不懂的瞎操心，不如省省心在这吃吃喝喝省体力。与其半懂不懂的瞎操心，不如省省心在这吃吃喝喝省体力。与其半懂不懂的瞎操心，不如省省心在这吃吃喝喝省体力。与其半懂不懂的瞎操心，不如省省心在这吃吃喝喝省体力。与其半懂不懂的瞎操心，不如省省心在这吃吃喝喝省体力。与其半懂不懂的瞎操心，不如省省心在这吃吃喝喝省体力。与其半懂不懂的瞎操心。不如省省心在吃吃喝喝省体力。我的青春谁做主？에나오는문장을보겠습니다。我哪敢指导你？这不过是我这么多年当父亲一点儿一点儿总结出来的经验。与其说是经验，不如说是教训。제가어디감히당신을가르치겠습니까？이것은단지내가이렇게여러해동안아버지노릇을하면서조금씩조금씩총괄한경험이지요。경험이라고말하는것보다는차라리교훈이라고말하는쪽이나을수도있겠습니다。我哪敢知道你呀？这不过是我这么多年当父亲一点一点总结出来的经验。与其说是经验，不如说是教训。我哪敢知道你呀？这不过是我这么多年当父亲。一点一点总结出来的经验，与其说是经验，不如说是教训。我哪敢知道你呀？这不过是我这么多年当父亲一点一点总结出来的经验，与其说是经验，不如说是教训。我哪敢知道你呀？这不过是我这么多年当父亲一点一点总结出来的经验，
与其说是经验，不如说是教训。我哪敢知道你啊？这不过是我这么多年当父亲一点一点总结出来的经验。与其说是经验，不如说是教训。我哪敢知道你啊？这不过是我这么多年当父亲一点一点总结出来的经验。与其说是经验，不如说是教训。我哪敢知道你啊？这不过是我这么多年当父亲一点一点总结出来的经验。与其说是经验，不如说是教训。역시같은드라마에서나온문장인데요这十年来让他这么活着，与其说是为他，不如说是为我自己。10년동안식물인간으로누워있던사람의장래후회하는말입니다이10년동안그녀로하여금이렇게살게한것은그녀를위해서였다라고하기보다는차라리나자신을위해서였다라고하는편이나올것이다这十年来让他这么活着与其说是为他不如说是为我自己这十年来让他这么活着与其说是为他不如说是为我自己这十年来让他这么活着与其说是为他不如说是为我自己这十年来让他这么活着与其说是为他不如说是为我自己这十年来让他这么活着与其说是为他不如说是为我自己这十年来让他这么活着与其说是为他不如说是为我自己这十年来让他这么活着与其说是为他不如说是为我自己